하지만 목적지인 지룡항에 닿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일본 경찰들에 의해 단제는 체포되고 만다. 체포된 지 2년 10일째인 1930년 5월 9일, 신채호는 위송감옥으로 이감됐다. 국가증권 위조와 그 행사 및 사기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의 죄목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후였다. 단제는 중죄인으로 취급되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높았던 신채호를 일제가 순순히 놓아줄 리 없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단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당당했다. 그의 의기만큼은 갇혀있지 않았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참담했다. 심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된 노역 중에도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쪼개 책을 읽었던 단제. 그는 틈틈이 출감 후에 쓸 책들에 대한 구상에도 몰두했다. 그가 쓰고자 기획했던 책은 역사서였다. 오랜 망명생활과 혹독한 추위에 그의 몸은 휘청거렸다. 건강이 악화되자 일제는 병보석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보석을 하려면 보석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석금을 전부 모았는데 그 일정한 액수가 되지 않는데 당시 그 친일파의 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흔쾌히 단제를 병고소 시킨다면 자기가 돈을 대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단제에게 얘기했더니 친일파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원래 단제가 지키는 그 하나의 그 고집이면서 지저입니다. 불의와는 한치의 타협도 하지 않은 채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단제다운 선택이었다. 단제가 수감된 뒤 그가 전에 썼던 글들은 신배구의 주선으로 국내 한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그의 글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자 국내 신문사의 기자는 위송감옥을 찾는다. 15분간의 짧은 만남이었다. 단제는 면회를 온 기자를 통해서 자신의 글이 연재되고 있음을 전해 듣는다.
그는 큰 노력을 쏟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연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조선사의 연재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자신 있게 다시 발표하겠다고 약속한다. 미완성의 역사서. 그것이 지금의 조선 상고사다. 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도 역사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사학자 단재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었다. 아직 조국이 독립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추록을 1년 8개월 앞둔 1936년 2월 18일 단재는 뇌이렬로 쓰러지고 말았다. 사흘 뒤 단재는 지켜보는 이 없는 싸늘한 감옥에서 눈을 감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 연구에 몰두했던 사학자 단재 신채호. 그에게 역사는 곧 독립의 희망이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농부의 귀에 애국이란 말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오직 역사로 할 뿐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